안녕하세요, 도룡재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색연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색인데 5,000원밖에 안합니다. 색연필치고는 많이 싼 편입니다. 뭐라 잡다구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3살보다는 좀 많이 나이 먹었으니까 마음 놓고 써도 되겠죠. 딸기를 그려보면서 다이소 색연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다이소 색연필 사용 후기와 딸기 그리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색연필 사용법에 대한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금 비닐 포장을 뜯고 아직 개봉 전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집 근처에 다이소가 생긴 지 좀 됐는데 이제서야 가봤습니다. 신발 수납장을 구입하고 미술 도구도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다이소 색연필은 사용감이 어떨지 궁금해서 거금 5,000원을 주고 색연필을 구입했습니다. 이거 들려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요. 다양한 색깔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밀리언 주황색을 꺼내보겠습니다. 연필색이 예쁩니다. 나무가 그다지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 색깔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선명도가 살짝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빨간색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감은 괜찮은데 약간 까끌하달까, 채색해 보면 조금 건조한 느낌이 납니다. 주로 많이들 사용하는 프리즈마 색연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리즈마 색연필이 좀 더 매끄럽게 칠해집니다. 완전히 똑같은 색이 아니라서 화면상으로 비교가 잘 안되지만 색 선명도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 비슷한 색을 찾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씨, 다른 색이네. 다이소 색연필의 브라운색입니다. 프리즈마 색연필 브라운색, 다이소 초록색, 프리즈마 초록색, 다이소 파란색, 프리즈마 파란색. 여러 색을 비교해보니까 선명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색이 쨍한 정도가 아무래도 프리즈마 색연필이 좀 더 우수합니다. 돈 차이가 얼만데. 오! 가격을 생각하면 다이소 색연필의 색 표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전동지우개로도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웠을 때 지워지는 정도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다이소 색연필이 좀 더 잘 지워집니다. 잘 지워진다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지워지니까 수정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밀착력이 떨어져서 색이 잘 날아갈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이소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생각하고 구입하는 편이라서 품질이 뛰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가끔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집 근처 다이소가 생기기 전에 다른 곳에서 3단 신발 수납장을 구입해서 물감들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한 개를 더 구입해서 붓이나 다른 미술 재료들을 수납해두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격도 싸고 재료들을 막 쌓아두기는 정말 좋습니다. 와이프는 지저분하다고 싫어합니다. 수납장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 재료 쌓아둔 모양새가 너무 개파이라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사용감을 보겠습니다. 다이소는 사실 정육점 이름으로 딱입니다. 다이소. 가게 이름 중에 예전에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김밥천국 아시죠? 거기가 사실 김밥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칼로 난도질해서 먹어 치우는 곳이니까 사실은 김밥한테 지옥 같은 곳입니다. 김밥지옥. 포항제철에서 딸기 먹으면 제철 딸기입니다. 딸기가 떨어져 있어서 주스면 딸기 주스. 예전에는 술 많이 먹으면 딸기코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동네마다 딸기코 아저씨 한두 명씩 다 있었습니다. 딸기가 잠들면 딸기코죠. 헐. 색연필은 밝은 색을 먼저 칠해주고 진한 색과 어두운 색을 올립니다. 노란색으로 바탕색을 칠해줍니다. 딸기 꼭지에 노란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밝은 초록색을 올립니다. 딸기에도 노란색으로 기본 톤을 올립니다. 주로 바깥쪽 위주로 노란색을 많이 칠해줍니다.
딸기가 익기 전에 노랗고 초록색의 딸기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좀 있으면 딸기가 익어갈 겁니다. 딸기 씨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그리고 씨 안쪽에는 밝은 브라운색을 칠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황색으로 씨 주변을 진하게 그립니다. 딸기를 부를 때 딸기 씨라고 하죠.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씩 그려주고 그 외 부분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릴 겁니다. 딸기 씨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다. 한 개씩 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리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시선이 제일 먼저 가는 부분만 세밀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부드럽게 그립니다. 처음 스케치할 때 딸기 씨 그릴 부분을 딸기 양갑 라운드에 맞춰서 점을 찍어놨습니다. 점 위치에 씨 모양을 먼저 그려줍니다. 일단 씨 모양을 전부 다 그려줍니다. 생각보다 딸기 씨가 엄청 많죠? 와 씨바라. 이 부분도 포인트로 강조해 이 부분도 포인트로 강조해 줄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하나씩 묘사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비워두고 빨간색을 칠해줍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릴 거라서 선명하게 그립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톤을 올리면서 그려줍니다. 색 변화를 주면서 아래쪽과 가운데 부분을 칠해줍니다. 색을 똑같은 주황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제 흰색을 사용해서 블렌딩 해줍니다. 흰색으로 블렌딩하면 색연필의 선 자국을 없애주고 색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이소 색연필이 프리즈마 색연필에 비해서 흰색이 조금 약하게 올라가고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그려주고 검정색이나 짙은 고동색으로 씨의 테두리를 정리합니다. 원래는 반짝이 부분의 색을 비워두고 칠하려고 했는데 몇 개 하고 나니까 귀찮아가지고 다 덮어서 그린 다음에 화이트 펜으로 그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니포스카 흰색 펜을 사용해서 반짝이를 그려줍니다. 꼭지의 잎을 결 방향으로 연필선을 넣어서 이파리 결을 살리면서 묘사해줍니다. 초록색을 단계적으로 진한 색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진하고 어두운 부분은 짙은 브라운색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개나리 색을 사용해서 잎의 노란 부분을 강조해줍니다. 딸기 아래쪽 그림자 부분에 진한 빨간색을 올려서 양감을 살려줍니다. 더 진한 빨간색으로 딸기 털을 그려줍니다. 털털하죠? 고동색으로 이파리의 진한 부분을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지우기 힘든 잎의 반짝이 부분을 흰색 펜으로 결을 살려 그려준 다음에 초록색과 노란색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묘사해줍니다. 전문적으로 색연필화를 시작하실 경우가 아니라면 다이소 색연필이 가격 대비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습용으로 구입하셔서 부담없이 마구 사용하시다가 재미를 느끼고 제대로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좀 더 퀄리티가 좋은 색연필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색연필화에 뜻이 있으신 경우는 다이소 색연필보다는 프리즈마 색연필 같은 좀 더 질이 좋은 색연필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이소 색연필 사용 후기와 함께 색연필로 딸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읽어보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